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제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는 솔로몬 그 이스라엘 왕국의 평화가 깨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또 실제적으로는 솔로몬의 그 강력한 왕권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역사 가운데 진시황, 알렉산더, 시저처럼 힘으로 통치하는 제국 혹은 왕국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무너지기에 마련이죠. 오늘 열왕기상 12장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울, 특히 다윗, 솔로몬의 그 강성했던 왕국이 어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가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스보셋이 일어나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보셋이 일어나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약간의 왕권을 둘러싼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특히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특별한 그런 어떤 왕권을 둘러싼 다툼, 갈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르호보암 왕이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순적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2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2장은 흐름이 다소 이상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에 모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세겜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다윗 왕 때 중심지였던 헤브론과 예루살렘, 그리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한 85km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85km 떨어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남 여기서 한 천안 초입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곳으로 르호보암이 왕으로 인준받기 위해서 혹은 승인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걸음을 내딛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수도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 또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굳이 가야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분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도시는 사울 왕 때는 길갈 기브아, 다윗 왕 때는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중심지였지만, 그럼에도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여전한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우선 출애굽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 다음에 32절에도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 자손, 이제 잘 아시잖아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세겜이란 지역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므낫세 지파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접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세겜으로 모이는데 이 세겜으로 모이는 것이 더 불길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바로 그곳에 망명가 있었던 솔로몬으로부터 피해서 멀리 가 있었던 여로보암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저번 주에 봤었던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야. 제가 새벽부터 너무 좀 복잡한 말들을 드려서 아마 좀 머리가 아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간단히 이제 정리해 드리면요. 세겜이라는 곳 에브라임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뿌리는 여호수아의 그 언약 갱신인데 여호수아도 굳이 따지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미 왕이 되었는데 굳이 세겜으로 올라가서 왕이 된 것을 다시 승인받아야 하는 르호보암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스라엘 안에 분열이 보이지 않는 분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중심의 그 유다지파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유다지파와 그 다른 지파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성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이의 갈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간략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예루살렘 중심의 무리한 건축과 또 무리한 조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 르호보암 왕을 굳이 세겜으로 불러가지고 조건을 내거는 것이 이겁니다.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씀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오. 우리는 따로 나라를 만들 것이오. 라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그림을 통해서 본 이야기와 같습니다. 분명히 르호보암은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계속해서 유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요. 경륜이 많았던 노인들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의 표현에 따라 전갈 채찍으로 더 강하게 다른 지파를 억누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 지파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은 나라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그가 이런 방법을 택했는가? 어찌하여 이런 선택을 했겠는가?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마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취했던 방법 점점 자신의 통치력이 약화되니 지역에서 일어나고 외부 이방 민족들이 막 일어나는 상황 속에 더 힘으로 강하게 무력으로 또 노동으로 조세 정책으로 그렇게 억눌렀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르호보암이 그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은 역효과가 되었고 결정적으로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쫓겨나고 오히려 여로보암이 이제 나머지 열 지파죠.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유다 쪽으로 들어가게 돼서요. 열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절대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좀 멀게 느껴지시나요? 조금 이제 가깝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화합을 이룰 수도 없고 연합을 이룰 수도 없고 사랑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국가를 경영하는 왕들의 이야기라 우리의 삶과는 조금 멀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먼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워서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가족인데 형제 자매 안에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죠. 이 야곱의 자손들 이 형제 자매 안에 그 심각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친구 모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더 비극인 것은
누가 처음부터, 특히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만 누가 처음부터 아, 나 분열해야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평화는 유지되지 않고 화합과 연합은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만이 증폭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이 인생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된 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와 시저,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나 나폴레옹은 힘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도 친구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그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오늘도 수백만의 그의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한다. 나의 비참함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얼마나 큰 심연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경배받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교훈, 기억할 교훈 하나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평화를 유지할 수도 없고 화합을, 연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가 속한 사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는 도무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로는, 욕망을 가진 우리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하나됨이, 그 평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기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 조금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 연합의 비밀이 바로 놀랍게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너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선 불가능한 일인데 오히려 이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선 불가능한 용서와 용납과 연합과 화해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난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과 화합은 우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목사 부부 수련회를 일본에서 일본 선교 비전 트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시 나눠주셨지만 저 개인으로도 기대 이상의 큰 도전과 배움과 또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 안에도 일본을 썩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뭔가 뻔뻔하고, 죄송합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근데 제 안에 뻔뻔하고 어떤 사죄에 대한 마음도 없고, 무엇보다 제가 그냥 제 눈에 비친 모습은 한반도 분단의 상황에 기회만 노려서 호시탐탐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아 그게 그들 대부분의 본성일 것이다 라는 저만의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번 일본 비전 트립 가운데 이 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단지 그냥 제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새로운 비전을 하나 보게 하셨는데요. 정치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의 교회와 일본 그리스도인과 먼저 연합할 때, 정치로는 도무지 해법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런데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할 때 오히려 사회 안에서도 한일 관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북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계속해서 연합할 때 이 동북아 정세에, 동북아의 평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비전이 저에게 붙잡아졌습니다. 우리의 민족 정서로는 참 하나 되기 어려운 나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선교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단지 어떤 그냥 기독교의 팽창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 말 그대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정말 선교적인 연합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예비하는 기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이와 같은 사례가 말씀에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그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경 역사상으로는 역사상 최초의 교회이죠. 초대교회 중에서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그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내부의 분열의 원인도 뭐 다른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 드러나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 봉사, 좋은 일을 하다가 서로 교회 안에서 갈라진 것이죠. 민족적으로 그게 심각하게 갈라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지금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지파 간의 갈등인데, 이제 여기는 유대인들 안에서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로 또 나뉘어져서 갈등이 일어나는, 참 어쩌면 오늘 그 유다 에브라임 지파 갈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사도행전 6장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택하여서 행정을 맡기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6장 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 사도들은 히브리파 헬라파를 나누고 잘잘못을 따지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을 내리고 징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인간의 이제 노력으로는 갈라짐이 회복되지 않는 이 갈라짐이 오직 주 안에서 가능함을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 교회 분열의 위기가 봉합이 되었고 이 연합한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복음 전도가 일어나죠. 그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초대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졌다면 정말 교회 역사란 건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것은 그냥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모든 분열과 갈등의 가운데서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더욱더 흥황하였고, 이제 그 직후에 이방 선교,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졌지만 그 가운데 어제 또 말씀 선포 가운데 나왔었던 거룩한 공교회성, 우리가 매주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공교회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도 바로 이것에 대한 단서가 있는데요.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가만 보시면 르호보암은 어쨌든 간 그 정통성을 가진 왕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세겜에서 당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분노를 하고 그 역군 아도람까지 그렇게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를 하고 이거는 전쟁을 해서 진압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정비해서
이제 말하자면 형제 간의 전쟁,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을 준비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 스마야가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르호보암에게 하나님 그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정말 르호보암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다면 그 분노가 차오르는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자신의 분노를 꺾고 칼을 칼집에 도로 넣고 주 앞에 그 복수심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더 큰 재앙을 막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주 안에 우리의 평화와 연합과 화해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진정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사회가,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됨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를 통한 주의 사랑과 연합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고 세상이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연합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분열하고 있는 우리 가정이 있다면, 그런 직장이 있다면, 그런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사회, 내 마음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연합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견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분열이 있는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연합 역사하사 연합의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로선 불가능하오니 다시 한번 사랑의 역사, 용납의 역사, 용납과 용서의 역사가, 화해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겠사오니, 아버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도무지 연합할 수 없고 분열이 당연하고 갈등이 당연하고 화해가 참 어려운 것이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혼나 지내는 편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내 안에 높아진 생각과 아버지 감정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로서는 불가능하오니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차례이고 주님께서 일하실 순서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먼저 새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정말 우리 사회 안에 새 연합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간에 정말 새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선교적인 소망을 품고 정말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 새 연합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직장 안에, 아버지 우리 모두 속한 모임 가운데 정말 화평케 하고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연합을 향한 새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연합의 역사가 나로서는 불가능하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또한 우리 주변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연합의, 사랑의 결단과 순종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정말 주 앞에 우리 솔직한 심정을 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사랑 없습니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온유하며 인내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가득한 편견과 아버지 선입견과 아버지 내 안에 높아진 마음과 완고한 마음과 아버지 내 안에 가득한 아버지 잔인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든 삶 심정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모든 그 실패의 기억들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내가 시작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버지 연합이 오직 주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나니,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의 선포 앞에 아버지 나의 삶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높아진 생각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앞세웠던 나의 감정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로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로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게 사랑을 알려주사 아버지, 정말 정말 주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 형제자매가 진정 하나됨을, 놀라운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로서는 불가능하오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연합과 회복과 사랑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